이렇게 엄청난 양의 화물이 고객들에게 도착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화물을 관리하는 삼형제 검수, 감정, 검량업입니다. 부산항을 오고 가는 화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내는 검수, 감정, 검량업은 세 업종이 조화를 이루며 화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검수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감정이란 선적 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감정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감정사는 화물 및 선체에 손상이 발생 시 손상 정도 및 책임 여부를 감정하고 과일, 냉동수산물 등의 당도, 신선도 감정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검량이란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검수업이 화물의 개수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검량은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검수업의 경우 부산항에는 현재 6개의 업체에서 총 650여 명이 검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감정 검량업체의 경우에도 현재 6개 사가 있으며 검량사 55명, 감정사 43명 등 총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수업의 작업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컨테이너 크레인 한 기당 2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하며 육상 크레인에 한 명, 선박에 한 명이 각각 배치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전체적인 업무 총괄은 선박에 배치된 검수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온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배치된 검수사가 신고된 적화 목록과 실제 컨테이너를 비교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박에 배치된 검수사는 화물이 선적 위치에 제대로 선적되었는지 화물의 개수와 상태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사는 선박회사, 화주 등의 의뢰를 받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통 컨테이너 항만보다 일반 보드에서 볼 수 있으며 컨테이너 항만에서는 화물에 손상이 생겼을 때 감정사들이 출동하여 그 책임 여부를 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검량사는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검측합니다. 수출업자가 50kg을 보냈지만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도받을 땐 30kg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중량, 용적을 계산하고 증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검량 대상 화물은 냉동물, 원목, 농산물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일을 하는 거랑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좀 힘들고 안개가 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산의 무역의 최일선에서 일을 해서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수, 감정, 검량사들은 화물을 대변하는 증명사로서 이들이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를 책임지고 있기에 부산항은 오늘도 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24시 다섯 번째 이야기, 검수, 감정, 검량업 소개를 마칩니다.